아유, 감독님. 일도 쉬엄쉬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래입니다. 사르리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불안한데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다래랑 먹고 이번엔 다래만 먹고 또 다래만 먹고. 아니 왜 계속 드시기만 하세요? 맛있는데 뒤를 몰라 읊어요 가사들. 계속 다래만 먹고 아주 달달하니 이거 점점 없어지네. 왜 이리 맛있는 거냐? 다래가 이게 다래요? 다래 수확하러 가보시면 어때요?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얄리 얄리 얄라쇼 날라리 얄라 얄리 얄라쇼 날라리 얄라. 열매 맛이 달콤해서 붙여진 이름 다래. 제철을 맞아 한창 수확 중인 강원도 아니야, 원주시로 뭐, 이게 향했습니다. 이게 다래나무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그 공기가 시원한 느낌이 코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네요. 훨씬 좋아요. 저희 동네가 이제 고지가 좀 높아서 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이제 서늘하고요. 네네. 불 떼야 됩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럼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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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게 다래예요? 네, 표정 다래. 이게 지금 토종 다른 거예요. 아하, 아하. 속을 보니 키위처럼 생겼더라고요. 안에는 키위. 예.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달달하고요. 끝맛이 되게 신맛도 있으면서 껍질이 부드러워요. 그럼 다래가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네. 개량된 것이 이제 키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이제 그 국조 새의 이름이 키위래서 뉴질랜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니까 키위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키위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키위 엄마인 거죠. 후수 과일이다 보니까 무른 과일은 저희가 보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수확하시면서 예. 무른 과일은 다 우리 이제 백성에 가서 드시고 딱딱한 것만 따서. 단단합니다. 이게 저분은 예. 여보세요. 뭐가 봐야 돼요? 큰일 난데. 후수 기간을 거치지 않는 과연 다래 맛은 어떨까요? 먹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건 진짜 힘드네. 일단 쉬고 떨고 하여튼 먹으면 안 됩니다. 떨고 꼭 익혀서 말랑말랑할 때 그때 드십시오. 예, 질 때 지금 먹으면은 큰일 나요. 위에 잡고 검지를 이렇게 그렇죠. 밀어서 이번에 홍고추 따는 거. 이번에 네. 홍고추 따는 식이네 이게 또.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야. 자 이제 수확에 나서 보는데요. 이렇게 열매만 쑥쑥 따줍니다. 이 6시 내공을 하면서 정말 제가 모르는 이런 농산물을 보기도 하고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홍보장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받은 복을 돌려드리고자 더 열심히 수확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따면서 먹어보니까 이거 아마도 한번 드신 분들은 이 달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맛으로도 많이 구입하시지만 예. 약으로 쓰기 위해서 예예. 또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토피 치료제로 네. 또 이제 시판되고 있고 아~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얼려놨다가 네. 먹으면 여기서 아이스크림용으로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스무디로도 네, 해서 저 음료를 팔고 있어요. 아~ 생과로 먹는 방법 외에 음료나 스무디, 잼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깊은 단맛에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 다래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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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지금 이제 어깨를 다쳐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를요?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요새 좀 바쁩니다. 어머니 그럼 아주 다리 일하시다 다치신 거예요? 네, 이번에 아. 아주 잘 오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시 내고향 홍보장사 백승일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수술한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아이고야 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네네. 이 다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싱그러움. 싱그러움.
달달 싱그러움. 달달하고 싱그러움. 예, 예. 언니. 네네. 언니의 못다한 몫을 제가 오늘 달에 좀 다 많이 수확 좀 하고. 아니, 괜찮아도 많이 따야 되는데 혼자 딴다고 투덜투덜. 그러셨어요? 네네. 예, 언니한테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린 초록빛 열매, 토종 달에. 농민의 정성이 담겼기에 더욱 소중히 수확을 했습니다. 야, 올해 달의 농사 잘 지으셨네요. 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됐어요, 이제? 이는 오늘 다 땄습니까, 이제? 네, 이제 포장도 해야 되니까 예. 선별장으로 가죠. 좋네요. 수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별장으로 네. 이동합니다. 아이고. 무게에 맞춰 담아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윤이 나고 네네. 딱딱하고 네. 운송 도중에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다 안 좋기 때문에 예. 구입을 해서 한 3, 4일 정도 네. 네, 상온에 두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그때 먹는 거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해놨다라고 하는 그 가요 알죠? 그런 걸 보면 네. 고려시대 이전부터 예예. 이게 달에는 우리 고유의 먹거리였지 않나. 맛이 달달하고 새콤한 달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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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셔. 다시 정신 차리고 포장 작업을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 맞거든요. 토종 달에 귀한 거니까 내가 오늘 시장 가서 홍보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완판하고 돌아올게요.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왠지 느낌에 대박 날 것 같아. 상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원주 달에 갔어요. 오늘의 홍보를 위해 원주 민속 풍물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주 달에 갔어요. 그러면 아침에 밭에서 맛 따온 거거든요. 이건 시신용인데 다 익은 거예요. 아, 역시 맛있다. 맛있어요? 아버지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산에 가면은 이 토종 달에 많이 있었죠? 아, 많았죠, 옛날에. 그때보다는 좀 많이 없네. 그때 배고플 때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 아, 그때는. 우리 옛날에 어찌나 못 살았는지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대 때는. 그래. 보릿고개 냉기던 시절이 나오지. 한마는 보릿고개여. 좋아, 좋아, 좋아.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달에는 네. 어머님의 달에였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곧바로 다음 손님이 오셨습니다. 달아요? 달기는 하지만 꿋꿋이 아로니한 맛이 있어. 맞아요. 네. 약간 새콤하면서도 아리한 맛. 아리한 맛. 네. 땀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입안에 마비가 와버렸어. 손발도 그렇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산에서 떨어진 거 있어요, 땅에. 땅에 떨어진 거. 고추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달에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태 형이 나오던데. 네, 어머니. 달래가 아니라 저번 주에 또 홍고추를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고추 사고 싶으세요? 아, 그렇지. 전화번호 있어요, 엄마. 그 고추도 고추지만은 내가 오늘 뭘 가져온지 압니까, 엄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건 안 사고. 아, 이건 안 사고. 관심 없어요. 달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홍고추입니다. 어쩌죠? 예. 고추 파는 게 아니에요. 연락처 드리는구나. 오늘은 이거 원주 달에 팔아야 되거든요. 언니 이거 안 살 거예요? 고추만 사실 거예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확고하시네요. 예, 정말 확고하시죠? 네. 예, 예. 여기다 그러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달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네. 아, 그러면 그 맛을 알겠네요? 그렇죠. 아니,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날까요? 맞아. 결혼했어요? 네. 얘기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 달에를 많이 먹고 이 제가 예쁜 공주를 낳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내가 귀한 모드릴게요. 내가 딱 놓기 좀 얄리 얄리 얄라썸 얄라리 얄라 딱! 2월달에 쌍둥이 딸 나온다! 원하셔야지요. 쌍둥이 딸이요. 내년 2월까지 10개월이 요즘에는 속도가 빨라요. 요즘 빠릅니다. 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 우리 엄마처럼 피부 예쁜, 대고추 예쁜 따님이 나올 거예요.
하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사야죠. 이런 말에 들어가서 사야죠. 그렇죠. 저 말 잘하죠? 네. 진짜 홍보장사 S네요. 예. 예. 안에 상가 안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제가 왔다가 또 소식 해야 됩니다. 이 맛있는 다리를 또 홍보를 해야죠. 자, 이거 시식 들고. 자, 감독님 따라오시오. 감독님 따라와. 상인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멋있는 삿갓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긴 삿갓. 끈이 필요가 없어. 통과가 되니까. 아, 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가요? 어울립니까? 삿갓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좀 적더라고요. 네.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귀한 물건을 내가 봤는데 이것도 보면은 아버지 보면은 이것도 우리 옛날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우리 다리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토종다리의 맛을 보셨는데요. 단도가 좋아. 단도 괜찮아요? 이 다래가 비타민C가 많아요. 비타민C가요? 아, 우리 옛날부터 내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백 선생님 예. 오랜만에 내가 직접 보니까 네네. 굿이요. 6시 내 고향이 아주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렇죠. 예. 특급 칭찬을 해주시네. 어. 아버지.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아버지 한 더디. 한 더디. 칭찬받아서 아버지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잘할 거야. 예. 백 선생님 만났다고. 하나 더 드십시오. 아버지, 저 너무 칭찬을 너무 좋게 받으셔가지고. 원래가 이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 더 드십시오.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 아버지! 판매를 모두 마치고 농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와! 맛을 한번 보더만은 그냥 다 바로 구입했습니다. 백 장사님이 아주. 예. 가수보다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토종다리 열심히 팔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없는데 네네. 우리 백장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판매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네. 아주 천고만마를 얻은 것 같은 네. 최고예요, 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소리 많이 드시네요. 우리 토종다리 천하 일품이요. 여러분, 토종다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조의 품격을 지닌 토종다래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새콤달콤한 가을 보내보세요.